그전에는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김영선입니다. 아, 이렇게 하고 다녔죠. 사진도 찍으면요, 7년 전에 사진은 한 번도 웃는 사진이 없어요. 누가 웃기면, 아, 웃으면 천박하다 해서 안 웃고. 그랬었거든요. 아프고 난 다음에 행복 이퀄 감사. 감사 이퀄 행복. 그걸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다 망가질 때까지 봉사하면서, 노래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행복해지기로 맘먹었어요. 그럼 날부터 웃음이 나는 거예요. 저절로. 그래서 누구하고 만, 우리 여기 오신 저하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저 항상,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냥, 어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. 네?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나가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으세요. 그래서 저는, 몰라요. 앞으로 제가 또 뭐, 또 아파질까, 어떨까, 그런 법은 안 내지만, 어쨌거나, 이렇게 기쁘게 살면 건강한 거는 확신이 있습니다. 확신이 있어요. 그래서, 다 웃으셔야 돼요. 웃으면서 노래하셔요. 혹시 옆에 분이 안 웃으시면 옆구리를 간지르세요. 웃으면 허리그럼 너무 잘라요. 왜냐면 이 성악이요. 이 성악가들이 괜히 우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뜬 소리를 나야 되잖아요. 가라앉은 소리는 절대 안 됩니다. 성악에서는요. 띄우는 소리인데 띄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표정과 내 구조가 일단은 떠야 돼요. 제가 늘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악기들은 다 어떻게 해요? 속이 비어있지. 사람만 속이 꽉 차있어요. 내장으로 꽉 차있는데 빈 것처럼 불러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빈 것처럼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머리와 가슴이에요. 그죠? 이 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많이 차있어서. 그래서 여기를 띄워주고 가슴을 열어주면서 마치 빈 악기처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소리가 뜨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고음할 때 특히 소프라노들이 막 미친 듯이 웃어요. 미친 듯이. 그게 괜히 웃는 게 아니고 소리를 띄우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. 제가 폴란드에서 공부할 때 그 저희 선생님이 이름이 마리아 오르슈라 선생님이세요. 아주 미인이세요. 근데 그분은 이 소프라노들이 노래할 때 드라큘라,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하자 이렇게 해야 소리가 잘 난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거를 그렇게 노래하면 뭐 독창가는 다 도망가죠. 그죠? 그거를 변형한 게 뭐냐면 미소예요. 그죠? 웃으면서 노래하면 다 죽어요. 다 죽어요. 다 죽어요. 그래서 저는 음악회 할 때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아, 오늘은 여기 온 사람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. 미소로. 근데 미소를 눈은 슬프고 입은 웃을까? 이런 걸 생각해요. 그러니까 웃는 건 기본이에요. 다 웃으시기 약속드립니다. 그죠? 약속하셨어요? 자. 웃으면서 한 번 더. 네. 정산을 살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작게 하는데 확 주세요. 무리 없이 확 주세요.
절대로 이형의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자기가 노래한 거에 책임을 져야 돼. 자기가 노래한 마지막 부분이 휙 날아가서 공중에서 분해돼야 돼. 이게 가서 뚝 떨어진다던가 누구를 딱 때리고 간다거나 이러면 안 돼. 아셨죠? 지금 아셨죠? 폭신폭신 고기만 한번 해봅니다.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. 내 마지막 청산은 의고하니 자 청산